레비님 방송에 계신가요? 레비님. 레비님 아이디 뭔지 알려주세요. 여러분들, 레비님이 지금 그 투표하는 거 스크립트를 만드셨다고 테스트 한번 해보고 싶다는데, 제 방송에서 해달라고 말씀드렸거든요. 아, 저기 계시네. 그게 아직도 모드가 아니십니까, 그거? 해드렸어요. 레비님 한번 해보세요. 근데 갑자기 150명이 다 튕기더니 다 밴당해. 레비의 큰 그림. 레비님 그렇게 하면은 머리 이렇게 만들 거예요. 이렇게 위에서 보면은 그 백인의 하얀색 머리나 금색 머리인 것 같죠? 그죠? 머리털이 있는 것 같이 보이죠? 없지롱. 특사를 파견하고 싶소. 로독 전쟁을 선포한다고 전해주시오. 자, 떠나볼까? 사마라성 바로 빼서. 1, 2. 이런 게 바로 기습 공격이다. 이 신슈들의 기습 공격 아주 좋거든요. 배지 디자인, 우리 주모함대, 함대 배지야. 볼볼 알콩님이 만들어주셨지. 아이디어는 내가 내고. 가달가달 알콩. 심지어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그 배지 디자인은 패치하고 몸에다 붙일 수 있는 그 옷에다가 붙일 수 있는 패치하고 그리고 실제 금속으로 만들어져 있는 배지로 지금 보유하고 있어요, 우리가. 패치는 몇 개 안 되고, 배지는 아직도 한 50개? 그 정도 갖고 있을걸? 우선은 그 주모함대원들한테만 팔고 있어요. 아니 원래는 그거를 연말에 배지 팔아가지고 그걸로 갔다가 그 어려우신 분들 할아버지 할머니들 그 연탄 떼려고 기부하는 게 어떻겠냐. 어차피 우리 만드는 비용하고 그러는 건 끝났다. 어때? 나머지 그 비용 하면은 뭐한 100에서 200 정도 될것 같은데 그거 우리 기부할까? 이랬더니 사람들이 아니 우리 이거 운용자금으로 사용해야지 그거 다른 데다 사용하지 마 이래가지고 그때 배치 그렇게 했으면은 팔아서 기부하려고 그랬었는데 그렇게들 말씀하셔가지고 1년 전쯤에 안 했죠. 그래서
야, 이 뭐야? 저격병이 다 잡네, 이거, 병사. 오지네. 투표 시작, 방송 꿀잼. 2, 핵꿀잼. 3, 사과잼. 1분간 투표를 시작합니다. 투표 주제 꿀잼, 투표 가능 번호는 1에서 3번으로 참여해주세요. 라고 되어있네요. 아, 이렇게 1 투표 사과잼 이렇게. 켈렌보르. 아, 이제야 좀 밸런스가 맞는구만. 보리안 92. 빠라빠라 빠라빠라빠라빠. 와, 쩐다. 와, 레비님 쩌는데요? 그거 스크립트 어떻게 사용해요? 아, 중복 투표가 돼. 조작이 가능하다는 얘긴데 그러면. 자, 성접사로 왔수다. 아, 로봇애들이 빡세긴 빡세구나. 으악! 아, 이거 덩어리들이 큰 애들이 많이 돌아다니고 있는데 딜이 먹힐 것 같은데 쿠단하고. 소드마스터만 가. 니네 둘이 끝내. 다른 애들은 가지마. 가서 할 것도 없어. 자, 소드마스, 아이고, 아이고, 공성 인간 변기. 그랜드 소드마스터. 길을 뚫고 있네요. 자, 삼진 돌격! 뭔 소리야, 뒤에서 버럭버럭버럭. 아주 핥는 소리가 나 무슨. 빰빠바바밤 바라바라바바바바바바 빠빠빠빠바바 바라바라바바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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랜드 쇼디 메시타. 소드마스터가 건강까지 뿌릴 수 있었으면 오졌는데. 오로 블레이드로 말이야.
그 소마가 저걸로 갖다 창처럼 던졌으면 난리 났을 텐데. 참 소박하셔, 그죠? 앞에 저렇게 많은데. 아, 요즘 따라 옛날에 읽던 그런 판타지 소설 다시 읽고 싶더라. 제 옛날에 학교 다닐 때 공부하기 싫어가지고 뒤에서 그 책 보는 척 하면서 맨날 소설책 읽고 그랬는데. 그래서 상태가 이렇게 됐지만. 저요, 많이 읽었죠. 제가 제일 재밌게 봤다고 생각하는 게 아독, 그리고 퇴마록 시리즈. 퇴마록 시리즈는 워낙 유명하죠. 제가 그걸로 중학교 때 소설책에 입문했거든요. 다음엔 켈렌보르 주고. 자, 어디 봐. 어디를 먹으면은 유명해질까? 이쪽 먹는 게 낫겠다, 그죠? 세누즈그다성. 아니면 이 아래로 쭉 파고들어서 도시 싹 다 먹어버릴까? 이 안으로 들어가서? 웨야성, 제이미치성, 알메라성 먹고, 그루널도성 먹고, 그 다음에 벨루카 먹고, 젤카라 먹고, 이렇게 해서 아래를 쭉 먹으면서 들어갈까? 그리고 하프블러드도 재밌게 봤는데, 하프블러드는 나오다가 연재가 중간에 제가 보던 데에서 멈춰가지고, 그래서 그 다음에 안 봤죠, 하프블러드는. 아, 여기 완전 소설충들 많네. 싹 털어, 싹. 난 정문으로 들어갈 테니까. 아, 하얀 로냐푸강. 하얀 로냐푸강. 제가 봤던 모든 그 저 뭐라 그래, 소설책 중에 가장 진짜 파격적이고 센세이션을 일으켰던 건 바로 투명 드래곤이에요. 안 되네. 투명 드래곤은 존나 세다. 투명 드래곤은 졸라 쎘기 때문에 소리만 질러도 다 죽었다. 아래 있던 모든 동물들이 피를 토하며 쓰러졌다. 그게 원래 천리안이었나 나우누리였나 거기에 처음 나왔던 건데 그게. 옛날엔 그거 그런 천리안 하이텔 이런 거 접속하는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옛날 그 하이텔 모듈 나온 다음에 그 이후에 제가 초등학교 6학년 때 그때 했던 게 무슨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그 프로그램 이름을 까먹었네요. 파란색 화면 나오는 거. 오, 굿.
빠바방 빵빵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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무슨 프로그램 있었는데 텔렛 야 그 프로그램 이름이 있었어 내치고 거의 게임스터급 아 어둠의 기사단이 욱수카를 설마 욱수카를 먹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시오? 난 옛날에 그 글짓기 하는 그 학원 있잖아요. 와, 거기서 책을 진짜 얼마나 많이 읽게 하는지 일주일에 한 권씩 읽는데 돌아버리는 줄 알았어. 진짜 그 어린 나이에 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 중학교 초까지 다녔는데 아니다 초등학교 3학년 때부터 중학교 입학할 때까지 다녔구나. 와 진짜 독후감 맨날 쓰고 지려 진짜. 와 아 맨날 막 고우 일대기 막 이런거 읽고서 고우가 어떻게 그렇게 됐는지 막 모네 이야기 이런거 읽고서 모네가 눈이 나가면서 왜 갑자기 그런 다리의 작품들이 왜 점점 일그러지면서 그런 작품들의 값어치가 올라가게 됐는지 막 이런거 하고 막 전혀 초등학생들이 읽어서 도움이 될 것 같지 않은 그런 류의 내용들의 책들을 미친듯이 읽게요 진짜. 막 사설, 논문 이런거 막 그냥 뉴스에 나오는 거 죄다 긁어다가 스크랩해서 그거 전부 문단 문법 이런 거 전부 다 쪼개가지고 독후감을 다시 재결성해야 돼. 그때 책 읽는 게 되게 빨라져가지고 속독하는 게 엄청 빨리 돼서 그 다음부터 책 볼 때 거의 그냥 책을 한 장당 한 세 문단으로 나눠서 그냥 읽어요. 속독 같지 않은 속독, 어설픈 속독. 그래서 도서책 같은 거 이렇게 쌓아놓으면 하루에 한 4권, 5권 그냥 한 번에 읽어요. 한 8시간 동안 한 4권 정도, 5권 정도 그냥 부르륵 읽어버려요. 중요한 건 감정이입이 안 되고 스토리라인만 이해가 돼. 그래서 가끔 여러분들이 제가 뭐 화면에 나오는 거 입으로 읽고 뭐 그럴 때 있잖아요. 그런 속도도 다 어렸을 때 길러진 거예요. 발표할 때 일어서가지고 개빨리 읽어야 되고. 샤넬드 데일라이 레벨 20의 어둠의 기사단의 7월 미니스터의 레벨 24에 의해 죽었습니다. 맞아. 사의 피해를 입었습니다. 마리 36의 피해를 입었습니다. 샤넬드 예니체리 레벨 14가 사와디안 팔라딘 레벨 36에 의해서 죽었습니다. 입보다 뇌가 더 빨리 읽어. 근데 게임 판타지들이 재밌지. 이제 세상이 진짜 게임 판타지에 나오는 거 그것과 비슷하게 이제 흘러가잖아 세상이. 디 제스턴가 그거는 두 페이지 분량을 레벨업을 했습니다로 채웠다고? 아 한 번에 폭업했나 보지. 그걸 너무나 작품으로 남기고 싶었나 보다. 어 기병들 있으니까 금방 잡는데 좋은데? 풀어주겠소.